기쁨이 퐁퐁 써밋 타임. 새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큰 우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이 금으로 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세 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너희가 어찌 감히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우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안 그러면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새 친구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임금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불구덩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지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임금님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왕은 더욱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저들을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지 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들을 집어넣어라. 새 친구는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아이들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저 세 명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새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왕은 불구덩이로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너라. 불구덩이에서 나와보니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어요. 그리고 새 친구는 불에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왕은 237 나라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럼 오늘은 새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림자 놀이로
표현해 봅시다. 준비물은 주간 현장 교재, 스케치북, 셀로판지, 펜, 막대, 가위, 테이프, 조명이 필요해요. 주간 현장 교재를 보면서 그림자로 표현할 것을 정해요. 표현할 것을 스케치북에 그려요. 그림을 오리고 뒷면에는 막대를 붙여요. 셀로판지로 천사와 불을 만들어요. 불을 끄고 벽 쪽에 조명을 비춰요. 조명 앞에 그림을 대요. 작품을 만들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